오늘 한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된 노동상권을 보호하고 과도한 소련에서 가운데로 힘든 시간을 겪어온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보자는 취지입니다. 과정에서 소련의상 자체를 못하게 한다라는 잘못된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비난하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 역시도 그동안 소위 전체회의 등에서 적극적으로 그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이후에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린 것 같이 부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되고 반영된 이러한 뜻들이 앞으로 남은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 과정에서도 잘 전달되고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